같은 거를 두 개를 샀습니다. 오. 자,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쯤에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왔느냐? 오늘은 앤트맨 특집입니다. 핫토이에서 벌써 앤트맨이 발매됐나요? 와스프가 나왔나요? 아직 출시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1:1 사이즈 앤트맨 헬멧을 준비해봤고요. 그 외에 기타 장난감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거냐? 하스브로 1:1 사이즈 헬멧이랑요. 비스트 킹덤 에그어택 앤트맨 피규어 내겠습니다. 에그어택은 제가 한 번씩 다른 피규어들 할 때 맛보기로 피규어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핫토이나 킹아츠 모으기 전에 모았던 녀석이고 이렇게 대두 버전 앤트맨입니다. 이 친구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장식장들을 이렇게 훑을 때 아마 봤던 녀석입니다. 11호 버전의 앤트맨이고 이 친구는 아직 이렇게 제대로 뜯어본 적은 없었던 올해 제가 태국 파타야에 행사하러 갔을 때 공항 면세점에서 샀어요. 뒤에 아직도 이렇게 써있는데 3,200바트로 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쌌던 기억이 있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비스트 킹덤의 에그어택은 박스가 조금 아쉬운데 이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요런 박스 아트들을 보여주는데 나름 나쁘지 않았고 요거는 그래도 좀 최근 건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녀석들도 가격대가 10만 원 초반 가성비가 아쉽다는 얘기도 하시지만 그때는 저는 너무 귀엽게 잘 모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앤트맨 여기에 불이 들어오느냐? 아, 기억이 안 나요. 불이 안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 불이 들어오나? 이거 불 들어오면 대박인데. 어우, 이게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없어요. 불 안 들어왔었어요. 비스트 킹덤은 이런 식으로 스탠드가 되어 있고요. 아주 편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같은 피규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놀으라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어깨 관절 자체가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서 움직임 자체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부터 해서 주관절들, 허리들, 움직임들은 완벽하고요. 역시 액션 피규어답게 이 짧은 다리도 이렇게 마음껏 올라가고 내려가고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가동률 자체는 이렇게 관절들이 다 보이는 만큼 굉장히 좋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핫토이와 2분의 1 가격 정도 13만 원 정도의 가격대 치고는 기본 로즈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주먹진 손 한 쌍, 펼친 손 한 쌍.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어요. 여기 요 딱딱딱딱 짜가지고 크게 만들어지는 요 버튼도 다 들어있습니다. 누르기 직전에 주먹진 손 하나랑 누르고 있는 손 한 쌍. 손은 세 쌍이 들어있고 굉장히 귀여운 건 여기에 작아지는 앤트맨 피규어가 하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뛰어가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저는 이때 한참 이런 거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수도 있는 SD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때로 막 모아놓으면 꽤 예뻐요. 이어서 앤트맨의 와스프 버전의 앤트맨입니다. 뭐가 다르냐? 11호 이후에 수트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기분 탓인가요? 실제 수트 자체가 색깔은 좀 비슷하게 따라 한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조형 자체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포인트들은 잘 살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절의 가동성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고개도 많이 움직여지는 편이에요. 하지만 헬멧 안쪽에는 얼굴 안이 들어가 있진 않고 이렇게 눈이 표현이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색깔만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 이 녀석들은 거의 같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 자체도 조형 자체는 재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색깔이 다르고 앞쪽에 빨간색이 있고 없고 11호 헬멧이 실제로 여기 빨간 줄이 없고 앤트맨의 와스프에서 빨간 줄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은 표현을 똑같이 해줬고 뒤통수는 똑같고요. 포인트가 조금 있고 없고 하체 색깔이 똑같네? 똑같습니다. 아, 어디가 다르냐? 이렇게 벨트 모양하고 쇄골 쪽에 모양이 조금 다르고 거의 도색만 다르지 같은 조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색깔만 다르고 같은 조형에 다른 느낌을 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같은 거를 두 개를 샀습니다. 왜 두 개를 샀느냐? 바로 요 녀석 때문이죠. 작아진 와스프 피규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날개도 보이시죠? 날개에 있어줄 거 다 있고요.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멋있게 포징을 하고 있는 모습. 헬멧 자체도 너무 귀엽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요 녀석 때문에 사실 제가 지나가다가 할인? 그래 할인까지도 해도 아 나는 앤트맨 이거 있으니까 굳이 안 사도 되겠다 싶었는데 와스프가 나를 여기서 이렇게 딱
나 가져가세요.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세워두면 좋은데 링처럼 생긴 요 루즈를 원하는 팔 어디든지 껴주고 무릎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딱 꽂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징이 되는 아주 귀여운 녀석들 되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작아진 와스프와 함께 대두 앤트맨이 또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사야지. 이래서 산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주먹진 손 한 쌍과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손, 누르는 도중의 손 이렇게 해서 한 쌍에서 손도 재탕 똑같은 거 두 개가 들어있어서 세 쌍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듯 다른 앤트맨 피규어 비스트 킹덤 에그어택 두 개를 보여드려봤고요. 이제 워밍업은 끝났습니다. 1:1 사이즈 헬멧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녀석입니다. 나름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벼 있죠? 여기에 넣기 위한 원래 구입하려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고 킹하츠 제품이 있어요. 요 녀석이 30만 원이 넘는 굉장히 고가 제품인데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 하스브로 레전드 시리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스브로 제품들이 꽤 하스브로 헬멧은 별로 없네. 하스브로 헬멧은 제가 스타로드 헬멧과 범블비 헬멧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인터넷에서 12만 6천 원에 배송비 9천 원 포함해서 13만 5천 원에 구입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깜짝 퀴즈! 이 헬멧은 앤트맨 어디 버전의 헬멧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앤트맨 앤 와스프 헬멧. 여기 빨간 두 줄이 그어져 있고 마개 자체가 기존의 앤트맨 1과는 다르죠. 앤트맨 1 헬멧도 여기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우리가 이참에 공부를 좀 해봅시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네요. 앤트맨 1 헬멧은 빨간 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양쪽 옆에 더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11원은 하얀 줄이 생략되어 있는 헬멧에 물에 들어가는 느낌, 뾰족한 느낌이 좀 더 있다면 이 녀석은 같은데 빨간 줄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녀석은 앤트맨 2, 앤트맨 앤 와스프 헬멧 되겠습니다. 오, 여기 뭐 설명 보니까 빨간 불 들어오고 막 파란 불 들어오고 하네요. 환상에도 그런 불들이 바뀌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꺼내볼게요. 조금 밝은 느낌인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기 양쪽에 귀가 있네요. 귀를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무섭게 이렇게 단자가 되어 있어서 여기랑 단자가 연결이 되는 게 오!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금 오른쪽 맞았고요. 오, 맞았습니다. 짜잔. 와, 오, 좋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고요. 약간 카본 느낌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조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실버 느낌, 좀 은은한 실버 느낌이 아니고 살짝 밝은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써보기 전에 기믹이 들어가는 건전지가 여기 들었습니다. 여기를 열어주면 이 건전지를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딱 닫아주면 이게 자꾸 이렇게 열리는 게, 내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내부는 이렇게 생겨서 저처럼 머리 작은 사람들은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머리 위쪽 정수리 받침대. 여기 보시면은 얘를 이렇게 돌려서 좁힐 수가 있고 늘릴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야 얼굴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자! 오! 그렇게 안 늘려도 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제 목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 안쪽에서는 치아가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빨간색 느낌으로 적외선 투시하는 느낌처럼 보여집니다. 잠깐, 이게 안 다칩니다. 아, 머리통이 너무 아파요. 이거, 잠깐만. 야, 이게 빠질 정도로 내가 머리가 크긴 하지만. 아, 너무 늘리면 이게 이렇게 다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열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어울리긴 하다. 야, 이거 하면 빠지는 데 갖고, 이거? 난 뒤통수가 안 되나 봐. 어머. 아! 아! 이거 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괜찮잖아요. 뒷판이 환히 열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도 들어오고 하는 기믹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버튼이 없고요.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불이 은은하게 들어와집니다. 이게 디테일한 게 이쪽에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테나 쪽, 귀 끝쪽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눌러주면 불이 파란빛으로 바뀝니다. 오, 멋있습니다. 이렇게 파란빛에서 안테나도 역시 파란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 멋있어요. 와, 좋습니다. 자, 이래서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자, 하하, 하나 둘, 하나 둘, 셋셋, 하 셋셋. 여기가 지금 뭔가 마이크가 있을 것 같은데 막혀 있는 거 보니까 마이크 기능은 없는 것 같고. 하스브로 싹
살짝 실망스러운데요. 이게 가지고 노는 용도로 해가지고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네요. 라이트만 들어오고 끝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 안 들어가요. 보면 네 귀퉁이가 여기에 이제 딱 맞물려야 되는데 굉장히 헐겁습니다. 아, 이 디테일은 좋은데 그래도 아, 뭐 이런 게 좀 아쉽네요. 순간 접착제를 붙여야 될 것 같은. 외형은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기능 자체도 크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에 키면 빨간불이 한번 들어오고 한 번 더 키면 파란불이 들어오고요. 한 번 더 키면 꺼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전시해 놓을 맛은 있는 1:1 사이즈의 헬멧입니다. 아, 요건 좀 아쉽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1 사이즈 앤트맨 헬멧과 기요미 SD 버전의 비스트 킹덤 에그어택 앤트맨 2종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만나요. 나 이제 39살이야.